이번 연애도 에러가 발생했다. 왜 그렇게 예민한데? 지금 예민한 건 너잖아. 내가 그런 말도 못해? 그런 말 안 하는 게 우리 방식 아니야? 그 방식이 난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가 안 가. 지금 선 넘는 건 넌데 나한테 왜 그래? 그놈의 방식. 이런 게 연애야? 이 에러의 해결책은 뭘까? 내 연애는 왜 항상 어려울까? 연애도 수학 오답노트처럼 분석하면 잘할 것 같아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 만난 초롱이, 20살에 만난 민우 오빠, 대학교 CC 상우 오빠, 그리고 현석 오빠까지 25살 인생 동안 4번의 연애를 하고 분석한 4권의 연애 오답노트들. 슬아, 오늘 왜 그래? 우리 이러지 말자, 어? 갈게. 이번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.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분석해봐야겠다. 잘 잤어? 뭐해? 학교 가지. 넌? 너 생각. 난 일하고 있지. 근데 진짜 너라고 불러도 괜찮아? 그래도 오빠인데 너너 하기가. 친구 같은 게 나는 더 편해. 누군 오빠 오빠 하던데. 그럼 나야 좋지. 다음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. 내가 직접 커피 내려줄게. 여기는 다들 이렇게 만나? 응.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. 왜? 어색해? 생각보다 대화도 잘 되고 나쁘진 않은 것 같다. 데이트 앱이 처음인가?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인가? 적어도 상우 오빠처럼 외롭게 하진 않을 것 같다. 다시 연애에 도전할 마음이 생겼는가? 이전 연애의 실패를 분석했는가? 이전 연애들과 다를 것 같나?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나? 새로운 연애를 할 준비가 되었는가? 만날래? 어디서 볼까? 어디야? 언제 헤어졌어? 2년 정도 됐나? 넌? 난 뭐. 왜 헤어졌는데? 외로워서. 연애를 해도 외로운 느낌 같은 거. 맞지? 응, 맞아. 그런 거 너도 느껴봤어? 글쎄,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네. 뭐야? 왜 너 얘기는 안 해? 궁금해? 그럼 나랑 만나보던지. 어때?
넌 내 스타일 아닌데? 그래? 넌 내 스타일인데. 뭐야, 갑자기. 우리 서로 지킬 거는 지켜주고 가볍게 만나는 거 어때? 가볍게? 응. 그냥 순간순간 즐겁게? 왜? 나 별로야? 아니... 그래? 짠. 그럼 이성 친구도 친구로 인정? 인정. 나름 규칙을 정했으니까. 뭐 이런 연애도 나쁘지 않겠지? 조금은 가볍다는 기분은 들지만 괜찮을 것 같아. 이 연애가 정답이 될지 모르니까. 잠깐만. 스킨십이 빨라서 에러가 났나? 잘 잤어? 응. 나 여기 살아도 돼? 응? 여정이랑 싸웠어? 아니, 같이 살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잖아. 우리 지킬 건 지키자. 응? 넌 매번 이런 식이더라? 아, 뭐가 또 매번이야. 아, 왜 그래. 그게 그렇게 서운해? 아니야, 됐어. 기분 많이 상했어? 아침에 줄까? 됐다고! 이번 연애도 에러가 발생했다. 왜 그렇게 예민한데? 지금 예민한 건 너잖아. 내가 그런 말도 못해? 그런 말 안 하는 게 우리 방식 아니야? 그래, 그 방식! 그 방식이 난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가 안 가. 나 혼자 만든 방식이 아니고 너도 동의를 했잖아. 지금 선 넘는 건 넌데 나한테 왜 그래? 그놈의 방식. 이런 게 연애야? 이 에러의 해결책은 뭘까? 미안. 아, 어디가? 슬아, 오늘 왜 그래? 우리 이러지 말자, 어? 갈게. 분명 규칙에 합의한 거 인정한다. 근데 왜 내 마음이 제어가 안 될까? 이번 연애도 오류가 난 게 분명하다. 감정 소모 없는 그런 가벼운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.
왜 또 나는 그러지 못할까? 변수는 내 감정이다. 그 규칙 나만 너한테 맞추고 있는 것 같아. 나도 너한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. 처음엔 좋았던 그 규칙이 이제는 오히려 변수가 된 것 같다. 모르겠다. 확실한 건 이번 연애도 에러가 발생했고 연애의 정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. 연애 분석이 필요한가? 지킬 건 지키자? 이거 교통법규야 뭐야? 어이가 없네. 나 여수 도착했어. 나도 곧 끝나. 조금만 기다려줘. 집에 들어가 있을게. 비번 뭐야? 집 앞 편의점에서 9시에 보자. 비번도 안 알려주고. 대체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. 여수에서 일찍 왔네? 그럴 일이 있었어. 왜? 또 싸웠어? 몰라. 싸운 건지 뭔지. 어디야? 이제 와서 걱정은 되나 보지? 남친? 연락 왔어? 그래도 답장은 좀 해줘. 집이야. 왜? 뭐야? 오답노트? 응.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. 현석 오빠도 정답은 아닌 것 같아. 열심이다 그래. 응? 근데 연애에 답이 있다면 그 연애가 재밌을까? 재미는 몰라도 뭐 더 나은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? 몰라? 어? 너 진짜 동거할 생각이었던 거야? 아, 아니야. 그냥 뭐 한번 말해본 건데 지킬 건 지키자 딱 그러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. 좀 그렇긴 하다. 근데 너 그냥 그렇게 만나기로 한 거 아니야? 맞아. 우리 서로 지킬 거는 지켜주고 가볍게 만나는 거 어때? 그래? 근데 그 규칙이 갈수록 짜증나. 남도 가까워지고 싶은데. 너 상우 오빠 때문에 더 이상 감정 소모하기 싫다며. 아씨, 그니까. 상처받지 않는 즐거운 연애가 목표였지. 너 아직도 상우 오빠 생각나냐? 아, 그런 거 아니야. 이번에는 내 마음이 변수가 될 줄 몰랐어. 나도 그냥 즐겁고 가벼운 연애 다 좋은데 뭔가 빠진 것 같아. 봐. 아까 내가 답장했는데 여태 연락도 없지? 뭐 확인도 안 했을걸? 확인했는데? 어? 그러게? 뭐 아무튼 답은 없잖아. 네 남친 온 거 아니야? 에이. 누구세요?